거기서 뭐해? 어? 딸이. 아. 대감이시네요. 자네로군. 이제 아예 두 분이서 함께 다니시네요. 아, 그 대감께 청을 드리던 참이었습니다. 내일 권천절은 사건 조사를 가신다고 들어서요. 저도 데려가 달라고요. 그런 부탁은 나한테 와서 직접 해. 오죽하면 내게 청을 하겠냐. 아니, 그게... 허니,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난 괜찮다고 말하는 걸세. 차라리 나와 함께 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예? 고작 외지부 조수보단 한성부 판윤의 수행원이 낫지 않겠느냐. 일찍 죽고 싶으면요. 뭐? 왜? 수원이 신분에, 그것도 여인이 자그마치 한성부 판윤의 공모수행길에 함께하다니. 조정에서 알게 되는 날엔 뒷배 빵빵하신 대감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소원인 어찌 되겠습니까? 예, 죽겠지요. 허니, 어차피 걸어야 할 벼랑길, 진창길이라면 저랑 함께 걷는 게 소원이도 마음이 변할 겁니다. 아니, 그러냐. 제가 괜히 판인대감께 폐를 끼칠 순 없지요. 예, 폐를 끼칠 순 없지요. 허면이 애물단지는 제가 데려가겠네요.